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직전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신고리 원전 4호기의 운영 허가를 내줬습니다. 경주 포항 지진으로 허가가 1년 넘게 미뤄지다가 갑자기 설 직전에 운영 승인이 난 건데요. 일각에선 안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졸속 허가를 내줬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식 송광무 기자입니다. 부산 도심에서 36km 떨어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설 연휴 직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조 원이 투입된 이 발전소의 운영을 전격 허가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 외면하는 원안인은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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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인은 지난 1일 가압기 압력 밸브 문제를 2022년까지 해결하고 화재에 대한 안전을 재검토하라는 조건을 달아 신고리 4호기 운영을 허가했습니다. 가압기는 원자로에서 나온 열을 액체 상태로 만드는 장비. 문제가 생기면 방사성 물질 누출이나 폭발 등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같은 부품을 쓰는 신고리 3호기는 운영 승인 두 달 만에 가압기에서 냉각제가 누출돼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의 주장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졸속으로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겁니다. 원안인은 위원 9명 중 현재 4명이 공석이다. 당일 1명이 불참하면서 4명의 위원이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 승인 결과를 한 것이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가압기 밸브가 누출 문제를 일으킨 건 맞지만 허가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원안위원들이 허가 기준에 만족되는 것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 이상으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신고리 4호기 반경 30km 안에 거주하는 주민만 300만 명. 4호기의 상업운전이 올해 안으로 예정된 가운데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 당국의 철저한 검증과 보다 적극적인 설명이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북한 자성대 부두의 임대 계약이 올해 6월이면 끝이 납니다. 지금 계약 연장을 둘러싸고 운영사와 항만 당국이 서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1년 넘게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또 북한 재개발 2단계와 연관돼서 협상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1978년 문을 연 북한 자성대 부두.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선 전용 부두입니다. 부산항의 비약적인 성장은 자성대 부두 출범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자성대 부두의 임대 계약은 올해 6월로 끝납니다. 계약 연장이 되지 않으면 부두를 비워야 합니다. 부두 운영사인 허치슨사와 항만 당국이 재계약을 협의하고 있지만 엉킨 실마리가 1년 넘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성대 부두가 북항 재개발 2단계 부지에 포함돼 있어 일단 2021년까지만 운영할 방침입니다. 예, 지금 부산 항만 공사와 허치슨 과에 계약 당사자끼리의 막바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곧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치슨사는 20년 연장을 원하고 있고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항의 대체 부지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치슨 관계자는 부산항 물동량 증가와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허치슨 터미널이 운영하는 태국 남차방 항만을 한국 측이 재임차하는 방안도 협상의 한 조건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태국 정부의 승인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전진기지였던 자성대 부두. 생존이냐 퇴출이냐. 올해 상반기 안에 어떤 식으로든 운명이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소방안전센터에 관한 보도 최근 몇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1급 발암물질인 소방차의 디젤 배출가스가 차고지에 쌓이지 않게 하는 설비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예산이었습니다. 임선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소방안전센터 차고지입니다. 주차 공간에 노란색 관이 눈에 띕니다. 소방대원들이 소방차를 대자 노란 관과 소방차의 매연 배출 부분이 이어집니다. 소방차 매연은 노란색 관을 타고 차고지 밖으로 나갑니다.
이 매연은 세계보건기구 지정 1급 발암물질인 디젤 배출가스. 발암물질이 차고지에 쌓이지 않게 하는 설비입니다. 이 같은 배출 설비를 갖춘 부산의 소방관선 몇 곳인지 전수조사했습니다. 64곳 중 단 한 곳뿐입니다. 발암물질로부터 소방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배출 설비의 확충이 시급한데 문제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배출 설비의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주차공간 한 면당 최소 3천만 원. 전체 소방관서에 배출 설비를 설치하려면 50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부산시는 소방관서를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할 때 배출 설비를 넣겠다는 계획 정도만 세운 상태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한 센터를 중점적으로 해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유럽 등 소방 선진국은 소방관선의 발암물질 문제 해결을 위해 배출 설비 설치 예산을 주요 예산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요양병원의 의료 폐기물 처리 단가가 1년 만에 무려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노인들이 사용하는 기저귀는 의료용과 일반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요. 폐기물 처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 이곳에선 한 달 동안 최대 8톤 분량의 일회용 기저귀가 나옵니다. 모두 의료 폐기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갑자기 폐기물 처리 단가가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한 달 220만 원이던 비용이 무려 450만 원으로 껑충 뛰어버린 겁니다. 이 금액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 우리 병원에 의료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겠다 통보를 하더라고요. 모든 업체에 전화를 해서 우리 병원이랑 폐기물 수거에 관한 계약을 하자고 했는데 전부 다 거절당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2020년까지 의료 폐기물을 20% 감축하겠다며 일반 요양시설이 배출하는 기저귀는 의료용이 아닌 산업용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줬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기저귀를 쓰는 요양병원은 계속 의료용으로 폐기해야 하는 상황. 요양시설에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기만 하면 되는 기저귀들이 이곳에선 의료 폐기물로 분류돼 밀폐된 공간에 보관됩니다. 전문 수거 업체는 소각 시설이 포화 상태라 처리 단가 상승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폐기물은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추세가. 예. 그런데 소각장은 못 늘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은 이윤 창출하는 방법이 무례한 것이기 때문에 단가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산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단 한 곳. 시설을 늘리거나 새로 짓고 싶어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 쉽지 않습니다. 폭등하는 의료 폐기물 처리 비용은 고스란히 병원과 환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중견 신발업체인 주식회사 화승이 지난달 31일 서울 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953년 동양고무산업으로 시작해 80년대 르카프를 출시하며 도약한 주식회사 화승은 2013년 화승그룹에서 분리됐고 2년 뒤 사모펀드에 매각돼 화승그룹과는 별개의 회사로 운영돼 왔습니다. 부산상인은 지역 협력업체 수가 많지 않지만 대리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섬유 패션업계가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11일로 예정됐던 부산항 제2신항 상생협약식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김 지사의 구속으로 협약식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경남도청과 협의해 제2신항협약식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과 경남은 부산항 제2신항의 입지를 두고 갈등을 빚어오다가 창원시 진액으로 잠정 결정했으며 오늘 11일 확정 발표가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그랜드 캐년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동아대학교 학생 25살 박준혁 씨가 여전히 위중한 상태로 현지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아대는 최근 학생 처장을 미국에 파견한 결과 박 씨가 일부 생체 반응을 보이지만 인지 능력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대표 계좌를 통해 지금까지 모금액 2천여만 원이 모였으며
가족들은 10억 원이 넘는 병원비를 해결할 법적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그랜드캐니언 야바파이 포인트 인근에서 낭떠러지로 추락했습니다.